땅끝 마을 해남.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모심 할머님은 평생을 살았습니다. 이 집에서 뭐한 살았죠. 한 시집 와서 내 살다가 한 50년 넘게 살았죠. 제가 아버지가 혈압이 떨어지다 또 암에 걸렸어요. 그러니까 이제 빚이 많아요, 아들이. 저에게 살기만 쓰겠는데. 세상에 아자분께 애기가 산소를 죽이고 있어요. 기가 막혀요. 할머니의 금쪽 같은 손주 상규. 할머니는 상규를 위해서라면 이 세상 어디라도 달려가 이 세상 무엇이라도 다 해주고 싶습니다. 올해 설날 아침 불의의 사고로 상규는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. 이미 4차례의 큰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로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한 번에 1,000만 원 이상이 드는 피부 이식 수술은 상규의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 한순간의 사고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4살 상규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시죠. 한반도 최남단 해남의 작은 마을. 이 마을에는 흐린 날에만 밖에 나와 노는 좀 특별한 아이가 있습니다. 유난히 강아지를 좋아하는 상규. 강아지랑 있으니까 좋아? 아저씨가 좋은 거. 어디 가? 이럴 때 보면 영락없이 평범하기만 한 장난꾸러기 아들. 좋아? 이제 막 4살이 된 상규는 햇볕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. 온몸에 입은 화상 때문에 가까운 거리를 걷는데도 힘들어하는 상규. 또래 아이들보다 걸음도 먼저 걷고 말도 빨랐던 아이였습니다. 햇빛 안 왔네? 응, 햇빛 안 왔네. 오늘 밖에 너지? 응. 엄마, 너가 오늘 밖에 라켓볼 날려갈 거야. 뭐 날라간다고? 슈퍼. 슈퍼? 응. 너 슈퍼맨 날라갈 거야? 기대. 슈퍼맨 좋아? 응. 슈퍼맨이 되고 싶은 아이. 엄마 거미역 죽을 거야. 베트남에서 온 엄마는 막내 아들 상규가 마음껏 뛰노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입니다. 내일이면 다시 서울로 떠나보내야 하는 상규. 아들을 보내기 전날 여전히 아빠는 고추밭에서 배추밭으로 일이 바쁩니다. 이상하게 안 커요. 많이 커야 되는데. 제때 햇볕을 쬐게 해주고 거름도 줬어야 했는데 아빠는 올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해야 했던 그때 중환자실에서 아들을 돌봐야 했습니다. 신경을 많이 써야죠. 아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주 병원에도 못 가고 그랬죠. 할머니 혼자 계시고 그랬죠.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집밭들은 수확이 한창인데 여전히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균의 배추밭. 뭐 하나 놓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아빠는 오늘도 오랜 동안 밭에서 생각에 잠깁니다. 사고 후 8개월. 3살이 도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규의 몸은 사고 당일 뜨거웠던 그 공포 속에 있습니다. 올해 설